안녕하세요. 퀸스타운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퀸스타운 TV의 강문석입니다. 엊그저께 아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퀸스타운에 나가봤는데요. 더 퀸스타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해봤습니다. 마침 젊은 친구들이 슬랙 러닝이라는 이런 밧줄에서 균형을 잡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외줄 타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 유학생들이나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영어도 배우고 취미도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또 친구와 함께 취미 생활도 하면서 또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퀸스타운의 액티비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Slack learning. It's a line that has slack. Okay. It's not entirely tense, but it has slack to it. Yeah. So it still stays bouncy and everything. Okay. Just so you guys' hobby and yeah. people interested in just exactly. give it this a go is try. This is like the spot in Queenstown where most people come down. Where are you to from? Do the sport. Germany and France. Germany, France. Yourself? I'm from Korea, but live her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Have you been to Korea? No, but no. I know one thing. Yeah. I have a couple of Korean co-workers. Yeah. Where are you working? In the Copthorne Hotel. Copthorne Hotel, okay. Yeah. Yeah, cool. We have many, many Asian staff guests as well. Yeah, I think it's an Asian. I think it is pretty good. Yeah, he's amazing. Yeah. Been doing it for 10 years as well. Oh, it nice. Always looks super easy, no matter what you do. Awesome. But you can learn it very fast as well. Yeah. Really good sport. We'll go for it. Try. Show me. Otherwise, if you want to try, go for it. Oh, I don't want to break my arms. Oh, good. Slack learning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즐길 수 있어요. Slack learning. 사람 보면은 천진난만해 보이고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뭐 만사 걱정 없고 여유로운 생활을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안에서 즐기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또 사람들이 뭐든지 한 가지 취미 생활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영어도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워홀 하시는 분들, 유학생 분들, 퀸스타운에 이렇게 오시면 이런 친구들하고 사귀어서 친구도 만나고 이런 하나의 취미 생활도 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그때 한참 유행할 때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면서 캐네디언과 같이 현지인들과 스케이트 등 타고 인라인 또 하키도 하고 하면서 영어도 배웠고요. 또 스키장에서 리프트에서 스키를 타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 현지인 친구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럽네. 다시 워킹홀리데이로 돌아갔으면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더 해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Well done, guys.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보고 시도를 해보라네요. 그래서 내가 나가기 전에 여기 있던 이 친구 보고 먼저 해보라 그랬어요. 잘 안되네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 괜히 이거 하다가 다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제 몸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치면 우리 또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다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옛날처럼 이 비디오에 이런 모습을 담는다는 거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친구들이 끝난 다음에
Not bad. Pretty cool. Relax more, let your arms out a bit, just get real loose. Nice, get warm. Don't forget to breathe. That breathing will kind of relax your muscles a bit. But you see, you've got it, especially using your leg. Let your leg go out when you feel yourself falling that way. Remember, find with your toe. 예, 심호흡하고 가능한 상체, 팔에 힘을 빼고 해야 된답니다. 이게 이게 가면은 이제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오. You wanna stay all on one foot, so it's not walking, it's balancing. 이거 방금 제가 해봤는데요. 다리가 엄청 떨리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저게. 이게 다리가 막 계단 있다는 것처럼 후들후들후들 떨려요. 이게 두 발을 이렇게 대면은 안 된대. 한 발에 100% 발을 실은 다음에 옆으로 발을 빼서 밸런스를 잡고 그 다음에 가야 돼. 완전히 다리 떠는 거 봐. Very good. Oh, well done. 자,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퀸스턴에 오시면 많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좋고요. 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또 같이 영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주말이면 가끔 초대해서 한국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사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 학원 끝나고 이제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에서 이제 뭐 잠을 자더라도 한 시간 루틴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로 나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친구들과 함께 타면서 같이 하키도 배우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에는 또 이제 야간 스키를 타러 올라가서 또 리프트에서 새로운 친구들, 현지인들 만나면 제 소개부터 또 처음부터 다시 다 하고 자꾸 이렇게 말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대화 연습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워킹 홀리데이 1년 동안 그때 뭐 캐나다에서는 워킹 홀리데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질랜드 와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혼자 이렇게 이제 여행도 하고 스키장 근무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질랜드도 처음에 여기 와서 스키장에 근무를 하면서 아니면 스키장 근무하기 전에 이제 현지인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현지 그 바프티스트 교회에 나가서 현지인들과 많이 교류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직장 동료들 또 아니면 타운에 생활하면서 룸메이트들 많은 현지 친구들을 만났던 게 지금까지 살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취미 생활을 갖고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만들면서 현지인 친구도 만들고 또 같이 영어도 배우고 음식도 나눠 먹고 하면서 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생활을 한다면 워킹 홀리데이 아니면 유학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많은 취미들을 여러분들끼리 하지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적극 추천하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카들도 힘내고 잘할 수 있어. 화이팅!